거긴 옛날에도 리뷰를 했었지만 아. 뭘 넣어야 돼 거기다가? 화장품. 아니지. 왜? 팬티랑 양말을 넣어야 돼. 딴 거 왜 넣어?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자, 오늘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드디어 제가 아이오닉 6를 타게 됐습니다. 그때 부산 모터쇼에서 구경해보고 이제 처음으로 시승을 해보거든요. 아, 이게 진짜 지금 어색하네요. 굉장히. 일단 여기 기어 조종 같은 게 벤치 같이 돼 있는데 완전 또 벤츠는 아니에요. 이게 딸깍딸깍 돌려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색하네요. 지금 이 주차장을 우주선과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 소리가 그냥 우웅 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살짝 감이 안 와요. 야,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이 사이드 미러가 하나 바뀌었다고 이런 느낌을 주네. 네, 지금 내가 요런 지하 주차장을 내려갈 때도 어느 정도 선을 밟고 있는지가 보여요. 잠깐 운전하고 와봤는데 이 하차감 어떤 것 같아요? 이 차는 진짜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쳐다볼 것 같은데? 일단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생소하죠? 정말 좋은 차, 멋있는 차, 이런 차들이 다 모인다는 압구정의 로데오 거리만 가도요. 막 거기 가면 슈퍼카, 막 G-Wagen이고 뭐 신기한 차들이 다 모여요. 당장 이 차는요, 그 거리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쳐다볼 것 같아요. 이런 풍뎅이 같은 디자인 처음 보지 않았어요, 제대로? 옛날에 비틀 같은 걸 빼고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차감이 있는 차예요. 많은 분들이 받기 전까지는. 일단 디자인 때문에 정말 논란이 많았던 차죠. 이쁘다, 안 이쁘다. 색깔별로 디자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오늘 이거 시승차를 받으면서 제발 화이트 걸려라, 제발 화이트 걸려라, 블랙만 걸리지 말아라 하는데 오늘은 블랙 팬서가 걸려버렸어. 아, 내가 이거 보자마자 아, 제발 블랙만 아니어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오닉 6는 제가 블랙이 제일 못생겼어 라고 외치고 다니던 차입니다. 제일 못생겼어. 하지만 그 불운을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됐죠. 사전 계약하고 나서부터 벌써 몇 대가 계약됐는지 알아요? 37,000대. 그리고 현재 이 촬영일 기준 4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딜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그럼 지금 아이오닉 6 계약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인터넷 이런 데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도 답이 없대. 뭐 2년? 3년? 뭐야, 진짜 포르쉐 뽑는 거야? 왜냐면 너무 포르쉐 닮았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차고 인기가 있는 차입니다. 당연히 그 와중에 이제 계약 취소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보조금, 보조금 얘기 이따 좀 해드릴 건데, 아, 여러분 정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도 또 막 취소하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아주 인기 있는 차입니다. 일단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죠. 스탠다드 기준 367km가 가요. 에게? 하다가 롱레인지로 넘어가잖아요. 가장 주력 모델이죠. 524km가 갑니다. 국내 전기차 중에 제일 멀리 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EV6랑 같은 77kWh의 배터리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EV6랑 똑같이 가느냐? 아닙니다. 아니 EV6 기준보다 50km가 더 가요, 주행거리가. 왜? 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공기 저항계일 수 있죠. 이게 0.21이라고 해서 거의 세계 최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엄청 안 받는 거야. 빠른 게 중요합니까? 예? 빠른 게 중요해요? 멀리 가야 중요해요, 전기차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시승차로 갖고 온 차는 거의 풀옵션이거든요. 일단 4륜 구동이 들어가면은 또 주행거리가 줄어요. 484km로. 거기다가 지금 이 거대한 거 보입니까? 20인치 휠이 들어가면은 또 줄어요. 거의 한 450km 정도로. 옵션을 더 좋게 넣고 하면 할수록 주행거리가 줄긴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했을 거예요. 사전 계약일 당시에 과연 가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현대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우리가 전기차 살 때 보조금 못 받으면 뭔가 억울한 느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할인받고 샀는데 나만 할인 못 받고 산 느낌, 나만 호구가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기준으로 5,5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100% 보조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간 목사님 같았어? 수리남의 그 목사님? 전유한 목사? 왜냐면은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100% 보조금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500에서 8,500만 원 사이면 이제 50%를 받을 수가 있고, 8,500이 넘어가면은 돈 있으니까 나가리! 이렇게 되는데, 동일 스펙 기준에 인증 모델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100% 다 받으면 이제 700만 원이거든요. 거기 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하면은 거의 돈 천만 원? 서울시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 지자체 보조금도 줄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 차를 받을 당시에 그 보조금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좀 엄청난 계약 취소가 일어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요거는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트림 모든 차종이 다 10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딱 봤을 때 확 이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하고 순간 말문이 좀 막히죠? 저기 실내는 예쁘겠지. 아, 실내는 예쁘겠지? 제발 실내라도 이뻐라. 정말 얘는 화이트랑 블랙 색상이 너무 차이가 심해. 블랙만 주지 마라 했는데 오늘 블랙을 줘버렸네요. 그리고 요거 뭔지 신기하지? 내보는 거 뭐야? 요쪽에도 뭔가 라이트가 등이 달려있죠?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충전을 할 때 저 멀리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 몇 칸 찾는지 보는 거야.
이걸 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 차가 현재 어느 정도 충전되는지 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쪽은 엔진룸이 아니고 수납 공간이 살짝 있는데 부산모터시에서 봤던 거는 2륜 모델이었나 봐요. 1륜 모델일수록 수납 공간이 더 깊거든요. 얘는 4륜 모델이라서 거의 여기에 물건을 실을 수가 있나 정도 싶은 공간이에요. 또 뜯어봤더니 잣됐다. 잣됐다. 근데 요 수납 공간은 쓰기가 되게 불편한 게요. 막 안에서 그 본넥 열듯이 열고 여기다 손가락 넣어서 이거 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좀 편하게 좀 만들어 놓지. 여기는 앞으로도 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휠 같은 경우가 18인치랑 20인치가 나오거든? 송피디라면은 이게 20인치로 달잖아요? 그럼 주행거리가 확 줄어요. 거의 450km대로 줄어. 하지만 이런 멋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18인치로 해서 그 최대 주행거리, 이 520km를 넘게 달리겠어요?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좀 멋을 따질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같아도요, 20인치 휠을 달아도 450km를 가거든요? 그럼 막상 실주행 가면 또 더 가요. 저 같아도 이 멋을 선택할 것 같아요. 18인치 달면은 내가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느낌? 왜냐면은 아직 우리 한국인들에게 멋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달아줘야 요 차체 딱 맞지 않나요? 요 디지털 사이드미러 요 녀석이 참 골칫덩어리였어요. 아까 부산모터쇼에서는 그냥 그 서 있는 차만 봤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달릴 때 어떤 느낌일까 했거든요. 아까 달려보니까 조수석 쪽 말고 운전석 쪽에 이 사이드미러 볼 때 너무 나도 모르게 바깥을 봐버리니까 적응하는데 이거 실차주분들은 그래도 금방 적응하긴 하겠지만 일주일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에 적응되면은 아까 화질 봤지? 대박이지? 화질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차도 화이트가 뒷모습이 더 이쁘긴 하거든요. 앞보단 훨씬 낫지. 네. 왜냐면은 이걸 보고 호불호가 너무 심해요. 근데 거기다 블랙까지 해버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차는 화이트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트렁크를 열어보면 마치 그 A7 같이 패스트백 타입으로 전체가 다 열릴 것 같이 해놨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딱 트렁크만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아쉬운 점인데 앞 트렁크도 솔직히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요 뒤 트렁크 같은 경우도 요 입구도 좁고 패스트백으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싣기는 어려워요. 일단 용량은 450리터인데 요 높이도 좀 낮고 들어가는 입구도 낮다 보니까 골프백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싣기는 쉽진 않거든요. 뭐 두 개까지는 들어간다고 해요. 하지만 이걸 두 개를 막 낑낑대면서 넣고 이런 걸 상상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네. 실용도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디자인을 위해서 좀 많이 포기했어요. 이쪽에 의자를 앞으로 접는 게 있긴 하거든요. 이걸로 뭐 차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관짝에 누워있는 느낌? 라이트 자체가 뭔가 따르륵 시퀀셜로 될 것 같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다 반짝반짝 빛나버리니까 이 라이트를 보면 누가 봐도 따르륵 따르륵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렇게 될 것 같이 해놨는데 정작 현실은 반짝반짝. 근데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에 이쪽에 들어온 거는 제가 그 즐겨하는 취미인 레고 같지 않습니까? 레고로 이렇게 여기다 조립을 해놓은 모습. 이거 나도 조립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은. 근데 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시퀀셜로 들어왔으면 참 이뻤을 텐데. 엥, 요쪽도 이렇게 좀 짜라락 짜라락 들어와 주지. 아, 여기도 좀 이렇게 아쉽네. 한 방에 이렇게 다 들어와 버리네요. 거의 호박등으로 그냥 반짝반짝 들어와 버리네. 아, 요 도장면 같은 경우가 그 재활용 폐타이어로 만들고 그다음에 식물성 원료로 섞어서 만드는 이 페인트 도장면이라 그래요. 요즘 전기차들은 다 되게 뭔가 친환경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재활용 플라스틱 원단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친환경으로. 근데 아직은 가죽이 좋다. 그래서 이 차에 타면 가죽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요쪽에 무슨 원래 창문도 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메모리 시트 하나만 딱 들어있어요. 문 쪽을 굉장히 뭐 활용을 잘했다고는 하는데 나 그래서 순간순간 창문 열 때마다 아직도 깜짝깜짝 놀래. 당황해. 어디지? 하지만 그의 숨은 비밀은 요쪽 차 안 속에 있습니다. 팔로 팔로 미. 요쪽 가운데 이제 브릿지 부분에 이런 버튼들이 다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가 참 아쉬운 게 너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놨다. 전혀 고급감은 없어요. 뭔가 이 새로운 디자인에 뭔가 널찍널찍한 디자인으로 만들었거든요. eGMP라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공간이랑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요쪽 부분에 이제 우리가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감성 그런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다 죽여버려요. 이걸 만지잖아요. 느낌도 전혀 좋지 않아요. 크롬이라도 좀 씌워주지. 근데 실내 공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되게 넓지 않아요? 특히 이 밑에 공간 봐봐요. 역시 전기차의 최대 장점이지. 이 밑에 공간 있는 거. 그리고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차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출력 같은 경우도 뭐 최대로 할지 보통으로 할지 최소로 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가속 민감도 이게 좀 많이 중요하죠. 가속 민감도 때문에 지금 멀미할 것 같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 멀미가 심해요. 엑셀을 밟았다 뗄 때 차가 훅 멈추는 것 때문에 특히 택시 같은데 뒷자리 오래 타다 보면 멀미 심하게 나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수석만 앉아도 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가속 민감도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낮게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다들 멀미를 많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스포츠로 할지 노말로 할지, 구동 방식, 얘는 이제 4륜으로도 갈 수 있고 후륜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노우 모드까지, 브레이크 모드까지, 스포츠로 할 건지 노말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내 취향에 맞게 선택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건들 것 같은 경우 이제 실내 무드 조명.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낮이어서 좀 잘 안 보이는데 밤에 되면은 그래도 위아래로 은은하게 좀 다 나오더라고요. 또 와, 색깔 진짜 많네. 그리고 싱글 컬러로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요 정도 급의 차에서도 실내 무드 조명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리고 이 차도 이제 테슬라와 같이 OTA로 전부 업데이트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무선으로 다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ADAS, 반자율 주행, 뭐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서스펜션, 전기차 통합 제어 장치까지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6의 진짜 단점을 뽑으라면 뒷좌석이거든요. 앞뒤 공간 이런 건 너무 좋아. 근데 이 디자인 때문에 안전벨트가 필요 없어요. 왜냐? 머리를 꽉 껴버리면 되니까. 머리가 아주 그냥 위급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똑바로 앉으면 머리가 그냥 다 버리고요. 그리고 이 바닥이 밑에 이제 배터리랑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가 이런 식으로 앉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장거리 운전 갈 때 되게 힘든 거 알죠? 공간 잘 뽑는구나 했지만 막상 앉아보면은 머리 불편, 엉덩이 불편, 그리고 요 다리가 붕 떠있기 때문에 요거 불편. 차라리 진짜 어린 애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성인이 탔을 때는 장거리 갔을 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할부, 리스, 렌트. 신차 살 때 최고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 유후. 아까보다 그래도 내가 민감도를 좀 낮춰놨거든? 어때? 아까보다 멀미가 좀 덜 나는 것 같아? 회전제동이 너무 잘 걸리면은 너무 불편하니까 전기차 타고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다. 그지 않나요? 일단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제가 마력으로 설명드릴게요. 스탠다드 기준 이제 149마력. 아, 요거는 이제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이제 롱레인지 가장 주력 모델 같은 경우는 225마력인데 요때부터 조금 탈만해요. 그리고 저희가 탄 요거 4륜 같은 경우는요 이제 320마력. 이건 이제 남자들이 또 포기할 수가 없죠. 빠르게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 정도가 지금 제로백 5.1초거든요. 5.1초는 나와야 내가 이 차를 타면서 쫙 밟으면서 우와 이게 전기차다. 살짝 뒤통수 박아봐라. 요거를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 레벨이거든요. 4륜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제로백 7.2초예요. 그거는 이제 이 차를 타면서 전기차스럽게 와 밟아보자 요런 것까지는 조금 쉽지 않고요. 그냥 편안히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주행거리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좀 더 주행거리는 포기하고 다이나믹하게 타는 걸 선택을 할 거냐. 아, 저 같은 경우는 스피드죠. 아까 그 휠도 포기할 수 없고요. 저 같으면 무조건 아까 그 20인치 휠에 4륜 넣어서 320마력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중고로 대팔 때도 그 스펙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조금 100%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가격대가 거의 4천대로 떨어지거든요. 그 정도면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보조금을 이렇게 다 받게 만들어 놓은 거는 머리를 잘 썼어요.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이 정도면은 좀 탈 때 시원시원하게 나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아요? 근데 요즘 전기차가 너무나 빠르게 잘 나와가지고 이제는 제로백 5초라고 해도 그게 뭐 어쨌다고? 요 정도 느낌이에요.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가장 기본 스탠다드 모델 있잖아요, 후륜. 그 같은 경우는 제로백 8초예요. 우리가 제로백을 느끼진 않겠지만 정말 밟아도 크게 감흥이 없이 나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차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막 밟아서 그런데 이건 4륜이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주행 거는 거리가 한 450km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한참 탔는데 보면 아직도 450km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행 거리는 더 많이 나온다. 요 4륜을 달고 20인치 휠을 달아도요 여러분들 500km 이상 갑니다. 그리고 여기 연비가 3.8로 나와 있는데 인증된 거는 6km가 넘어요. 거의 최강 연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정말 장점이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연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뒷좌석 승차감 어떤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뒷좌석을 딱 앉아봤는데 이게 딱히 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방지턱을 넘거나 요철을 넘을 때 뭐 그대로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이게 좀 평균적인 느낌에서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엉덩이가 내 모든 무게를 다 받치고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거든요. 현재 이런 식으로 높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어디 낮은 의자에 쭈그려 앉은 느낌? 여러분 전기차가 유독 멀미가 심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뒷좌석 오래 타면 바로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천장이 이렇게 닿아요. 안전벨트를 이중으로 매요. 내 목도 고정형 시켜주고 요것도 고정 시켜주고 나 지금 머리로 딱히 고정을 해놓으니까 아주 안정감 있어요. 아, 그래도 요 무릎 공간 하나만큼은 인정입니다. 요쪽 공간은 굉장히 좋아요. 어른들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애들은 요 뒤에서 뛰어놀겠어요. 서서도 가고. 근데 좀 감성이 중요한 분들은 이런 재질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솔직히 다 플라스틱에 어떠한 느낌도 주지 못하거든요. 되게 만지고 싶지 않은 느낌이에요 전부. 좀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차를 절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도 와 좀 이런 금속 느낌도 딱히 막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아 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넣는 게 아닌가. 이 차는 앞으로 플라스틱 6. 아, 요 디지털 사이드미러 조정 버튼이 요 위쪽에 있었는데 여러분 요쪽에 이제 사이드미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버튼으로 사이드미러들을 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옛날에도 리뷰를 했었지만 뭘 넣어야 돼 거기다가? 화장품? 아니지! 왜? 팬티랑 양말을 넣어야지. 잠깐만 왜 넣어? 거긴 서랍장이니까 팬티랑 양말을 넣어야지. 제가 오늘 이 차를 운전까지 해보니까 이제 이 차를 고민이신 분들에게 이제 장단점을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진짜 장점은 공간이에요. 이 앞뒤 공간, 좌우 측면 공간 이런 공간을 굉장히 잘 뽑아냈고 수납 공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 혼자 맨날 출퇴근을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연기관 차만큼 편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전기 충전을 하네 마네 귀찮네 마네 이런 걸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예요. 그다음 가격,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가격 측정을 굉장히 잘했어요. 단점을 뽑자면은 너무나 손끝에 많이 만져지는 이 플라스틱 느낌들이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때문에 포기한 이 뒷좌석, 요거는 오히려 아이오닉5가 훨씬 낫지 않나. 승차감 자체가 엄청난 좋은 서스펜션을 쓴 건 아니죠. 이제 이 가격 대비해서. 하지만 너무나 이 막 엑셀 밟았다 뗐다 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불편함 요런 것들이 멀미 유발을 좀 많이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아이오닉6만의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디자인인데 너무 호불호가 세게 갈려요. 저는 솔직히 화이트는 그래도 좀 봐줄만한데 요 블랙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하여튼 요 엄청나게 사전 계약도 많이 되고 이 차 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계약 대수가 말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또 실차주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요 차의 또 장단점을 얘기할 때 제가 실차주가 느끼는 장단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흰색을 받았어야 했는데 제 뻘이었습니다.